나 80kg야. 속고 산 거야. 이거는. 차량을 지방에서 가지고 올라오시는 거라 이렇게 화물차에다 실어서 올라오셨고. 하구나. 키가 어딨지? 여기 곰팡이 냄새가 나냐? 아, 이게 한 2주 됐나? 제 엄마가 왔다고. 아, 그래? 예. 오씨, 나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나 한량같이 보여. 이게 분명히 누군가 뭐라고 할 텐데. 한량같아. 아, 그래? 네가 제일 한량같은데? 원래 모은 게 제일 작게 나가서 타야지. 그, 누가 몸무게 제일 작게 나가지? 여기서는 사장님 아니면 저. 아니, 나 몸무게 무거워. 의외로 무거워. 나 80kg야. 내가 제일 가벼운데. 아니야, 70, 78 정도 돼. 80은. 제가 한 70 아니니까. 78 정도밖에 안 돼. 일단은 왜 그런지 먼저 쇠로 한번 쳐서 봐야겠는데. 제 후드도 못 열어. 아씨. 폭스바겐 출신이야. 볼보로 몰라. 일단 타이밍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전에 타이밍이 한번 넘었었는데 끊어져서 차가 그러고 퍼졌고 타이밍 벨트를 갈았더니 시동이 걸려서 멀쩡하게 운행이 됐대. 그리고 엔진 크랭킹 소리가 좀 일부러 저러는 거지? 타이밍이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번 보자고. 이건 이 상태로 헤드 작업을 아니 내려서 하는 게. 내리는 것도 좋겠고 이 상태에도 좋겠어. 얼핏 보면 쉬운데 개똥이야. 다른 코드가 없다고 하면 일단은 로컬한 커버를 벗겨 봐야 돼. 여기. 아이고, 캠퍼라고 해서 부러졌네. 여기 다 부러졌어. 이게 지난번에 데미지를 입은 게 부러진 걸까? 아니면 뭐랄까 그때 요 이래서 샤프트랑 캠 중공된 게 돌아버렸나? 그때 힘 받아서 끌어지면서 약간 느슨해져가지고 좀 루즈해졌던 게 가속하거나 이러면서 확 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타이밍을 맞춰봐야지 알 수 있잖아. 응. 근데 얘가 타이밍이 처음에 넘었을 때 여기가 아마 타격을 입고 깨졌을 거야. 깨지고 태핏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시동이 걸렸던 거지. 그러다 힘을 받고 얘가 그냥 툭 빠져나간 거야. 얘네 발이 지금 하나도 안 깨졌잖아, 이거. 안 깨졌는데 태핏이 없어졌어. 여기 클립 아닙니까, 이거? 이거 보시면 여기까지 딱 부러진 게 아니고 절반에 여기 클립인데? 요자 클립? 요 원래 동그란 홀이야. 아닌데요? 아닌데 전부 다? 그래? 예. 안만 있고 이 클립이 요 지금 딱 클립이 끊어지기 일부 일제죠 저쪽에. 요 뒤에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 예. 안만 있고 이거. 이 전에 거는 안 그랬는데. 디젤이라서 다른 거. 아니 그 전에 거 디젤이었어서. 이거 원래 이게 타이밍 넘으면 얘 홀이 다 깨져버리거든. 알루미늄이. 아, 희한하게 홀이 저 안에 깊숙이 안착되는 데는 한 3mm 정도. 있고 그 위로부터는 그냥 반기둥이네. 반기둥. 그러니까 아마 이게 타이밍 끊어지면서 그때 타격을 데미지를 입었고 게다가 주행하면서 이제 빠져나간 거야. 태피션이 빠져나와서 달아나 버렸잖아. 얘 빠져나와서 희한하네.
더 희한한 고장들도 많다. 어떻게 타이밍이 끊어졌을 때는 또 멀쩡. 잘고 멀쩡하게 타고 다니다가 이게 나중에 망가지냐. 그때 데미지를 입었던 거야. 그때 그 캠샤프트 금액이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지 않았어? 캠 비싸지. 일반 독일 3사급으로 캠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헤드, 원래 헤드 바꿔야 돼. 여기 멤버들은 다 하나같이 잘생겼다고 댓글이 달렸던데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 알면서 요즘엔 다 그냥 알아봐 주시니까 신기해. 일단 어서오세요 하면은 어? 영상에서 봤어요가 무난 인사처럼 바뀌어가지고. 아 그나저나 이거 헤드 어떡하지? 일단은 타이밍 먼저 보고 캠 돌아가는지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헤드를 탈거를 하던지 헤드 탈거하기 전에 타이밍 먼저 봐야 돼. 이 캠 네. 혹시 모르니까 차주분한테 전화를 해야겠는데. 안타까운 소식이다. 볼보는 지금 엔진이 탈거가 됐고 엔진 미션을 분리하고 최종적으로 엔진이 어디 망가져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최초의 타이밍 벨트가 절손이 되면서 아마 로코암에만 데미지가 없었고 이 캠 하우징, 캠, 그러니까 태핏 하우징이 이미 크랙이 가 있는 상태로 차주가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분이 주행 중에 하우징이 깨져버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타이밍 벨트가 끊어졌을 때 엔진에 데미지가 없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뭐 내렸으니까 여기 DPF도 지금 관련 코드가 있었으니까 DPF도 클리닝을 해주고 또 이제 헤드 쪽에 어떤 데미지가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아마 헤드를 못 살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하여튼 고민이 되네요. 일단 하여튼 좀 분해를 좀 해볼게요. 헤드 쪽을 어떻게 중고를 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살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터보차저예요. 터보차저가 이게 안 돌아요. 터보가 오씨 완전 안 돌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안 돌지? 이거 전에 어떻게 운전했지? 운전만 하신 것 같아. 이게 이 정도 상태면 이게 지금 벨트가 파손되면서 이게 안 돌 리가 없는 건데 차 진짜 안 나갔을 텐데 이거 어떻게 운전하고 다녔대? 원래 이런 것보다 이렇게 안 나가는데? 이거 터보 이거 지금 망가진 것 같지 않은데? 고장난 엔진에 헤드의 파손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캠샤프트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 헤드를 교환해야 되는. 여기는 다 멀쩡하네. 괜찮네. 저쪽만 다 파손됐잖아 여기만. 이렇게 캠 한번 들어보고 흠이 이거 뭐 태핏 하우징이 다 박살났구나. 이 태핏 좀 걷어낼 것 같아. 이거 뭐 헤드 못 쓰겠는데 이래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다 박살났네. 태핏 하우징 자리가 전체가 다 박살이 났고 아 이건 뭐 얘가 원래 하우징이 깨져나간 거야. 뭐야 이거 깨져나간 거 아니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벌어졌는데 깨져나갔는데 이게 깨져나갔는데 얘가 철사로 잡아놨었나 봐 예전에. 여기 볼트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다. 봐봐라. 볼트의 위치가 다 다르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 이렇게 돼 있는 거 처음 봤거든. 볼보 헤드 몇 번 작업했어도 이런 이거 한번 풀어봐봐. 이거 깨져나간 거야. 깨져나간 거를 이렇게 부품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
태핏 하우징이 깨져 나간 건데 여기 봐봐. 다 깨져 나간 거잖아. 근데 위에 철사로 잡아준 거야. 이 철사를 이 쇳덩어리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개조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게 용접해서 개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보면 하우징 다 깨진 거잖아 이거. 여기 배기처럼 이렇게 생겼어야 돼. 여기 배기 한번 로커 한번 걷어내봐봐 한번. 하나만. 이거를 위에서만 이렇게 잡고서 해결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우징이 있어야 되거든. 얘네 깨진 거를 누가 쇠로 옷을 입혀가지고 고정해놓은 거야. 이게 왜 이상하다고 했냐면 이 볼트 위치가 다 달라. 얘는 안쪽에 있잖아 볼트가. 바깥쪽에 다 오른쪽에 있었는데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은 볼트 위치를 이렇게 해놓을 리가 없단 말이야. 탭넷도 잡아놓구나. 그냥 이거 탭넷에서 이걸 잡아놓은 거야. 잡아놓은 건데 깨져버린 거지. 임시방패 내놓은 거야. 빼봐. 와 이거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 아, 그치? 이게 원래 게 아니야. 내가 예전에 볼보 작업할 때도 이렇게 돼 있지 않았었거든. 되게 자연스러워가지고. 그치 되게 자연스럽지. 이거 원래 이렇구나 이런 줄. 탭 낸 거야 이거. 탭 내서 하우징 여기가 이제 타이밍 벨트가 끊어지면 깨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차주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타이밍 벨트가 끊어졌었는데 벨트를 거니까 괜찮아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전 차주가 그랬대. 근데 아무리 봐도 괜찮을 리가 없거든. 이게 다 부서지는 차인데. 그러니까 이게 헤드가 비싸니까 안 바꾸고 이렇게 가공을 해놓은 거야. 이 가공해놨으니까 힘을 확 받으니까 이게 부서져 버린 거지. 얘도 바꿔야 돼 이거. 못 쓰겠다. 써줄 수 있는 거. 응? 써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 뭐 와, 어떻게 이렇게 수리를 해놨냐? 진짜 기발하다 이거. 그치? 맞지? 개조한 거 맞지? 와. 원래 부품이 아니잖아. 이 쇠 부품. 엄청 감촉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하우징에 태핏이 이렇게 돼 있지 하고서. 처음에도 이상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봐봐. 여기는 볼트 여기 꽂혀 있고 여기 꽂혀 있고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 꽂혀 있는데 여기만 왼쪽에 꽂혀 있어. 여긴 또 오른쪽이고 제조사에서 만들면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일정하지 않지? 그러고 봤더니 야 이거 빵 깨진 거를 그러면 그냥 멀쩡했었던 게 아니라 헤드를 이렇게 임시 가공을 한 거야. 그치? 그리고 차를 팔아버린 거지. 아 그러면 여기가 깨졌었던 거네. 여기 깨진 거지. 다 이거 원래 타이밍 벨트 끊어지면 얘 다 박살나 원래 볼보가. 그래서 못 써 이거. 에휴. 이거 그냥 속고 산 거야 이거는. 눈 가리고 안 웃는. 아니 어떻게 타이밍 벨트가 끊어져 있는데 엔진이 멀쩡하게 수리가 됐다라고 해서 난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이거 쓸 게 없다잉. 이거 헤드 가공도 안 돼. 이거 용접해서 살리긴 했는데 쉽지 않겠다. 하긴 해. 근데 이게 아씨 얼마나 수명이 갈지도 모르고. 여기도 다 친 자국 아니에요? 어 그래 맞아. 지금 다 깨졌는데. 다 때리고 치고. 맞네. 다 맞았네. 이게 다 맞았네, 이거. 데미지가. 헤드 바꿔야 돼. 아니, 자, 타이밍 맞지? 저 시험에 되게. 오! 헐.